저는 지중해 지역원에서 투르크 문화와 민속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인문학센터에서는 지중해 지역 전문가 교수님들을 모시고 지중해 문명, 길 위에서 삶과 죽음을 그리다. 지중해 지역의 통과 의례, 장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숙고해 주실 저희 교수님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뮬러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중해 지역은 뮬러, 제바스틴 뮬러입니다. 저는 고고학 전공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 우리 김수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정입니다. 저는 중동지역학 전공했고요. 오늘 이슬람의 장례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나 교수님. 네, 지중해 지역원 모나 파룩입니다. 제가 비교 종교하고 이슬람학 전공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룬 동지중해 지역은요,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세 대륙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다양한 문화와 종교, 그리고 역사적 사건들의 중심지였는데요. 그 결과로 동지중해는 다양한 문화적 유산과 풍습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동지중해 지역은 고대 이집트의 다신교로부터 로마의 신화, 그리고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종교적 영향은 출생례를 비롯해서 상장례와 같은 이런 통과 의례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동지중해의 고대 사회는요, 계급과 직업, 그리고 가정의 중요성에 큰 비중을 둔 구조였습니다.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통과 의례는 개인의 신분 변화와 사회적 위치를 확정지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통과 의례는 개인이 새로운 생명의 단계나 사회적 위치로 이행할 때이 전통적인 의식을 말하는데요. 이는 대개 성인이 되거나 결혼을 할때 또는 특정 직업이나 신분으로 전환될 때 의식을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룰 상장례의 기원은요, 이 고대 동지중해 사회 깊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뭐 왕위 계승, 로마에서는 시민권 획득, 또 아랍 지역에서는 종교적인 전환 등 다양한 형태의 이런 상장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의식들은 각 문화와 사회의 특성에 따라 독특한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동지중해 각 국가의 상장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고대 그리스 상장례 문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러 교수님. 우리는 롱 지중해 지역에 대해 얘기하면 고대 그리스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원래 고대 그리스 사람인 에게 해위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이 지역은 오늘의 그리스와 서터키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슬라이드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오케이. 에게 해위. 모르겠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 지역 기원전 8세기부터 고대 그리스인들도 다른 종해 지역에 이주하여 살았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영향이 오늘까지 지중해 지역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고대 그리스 상은 철학, 민주주의, 예술, 문화 등.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사후 세계를 어떻게 상상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후 세계 인식이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클래식 고대 그리스 시기, 기원전 5세기와 4세기, 죽은 사람이 내세는 살고 있는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달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회생 및 기념 이식을 정기적 치려야 했었습니다. 무덤 방문하고 기도하고 음식 및 음료수 바쳐야 한 것. 고대 그리스인 가족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면 죽은 사람은
사후 세계에서 편하고 즐겁게 살 수가 있기 생각했습니다. 기억하는 사람 없으면 사망자 약한 그림자 같은 존재 있습니다. 착하게 그래서 그 살고 있는 사람 착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기억하는 사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사망자 기억해야 돼요. 이거 완전 중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기념, 고대 그리스의 장례식 중심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거의 모든 문화, 거의 모든 문명, 이런 개념 있어요. 기억과 기념. 고대 아테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죽음과 죽음의 3단계가 있다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1단계 죽어가는 과정, 2단계 죽어서 무디지 않은 채, 3단계 죽고 무디는 것. 장례식 고대 그리스한테 의미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일단 물론 사람들 그냥 장례식 꼭 필요했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리고 근데 그 시제는 약간 위험한 것 같았습니다. 죽은 사람은 오염 물질로 간조 되었으며 이를 처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장례식. 그리고 장례식은 공개 행사 있어서 장례식에서 사망한 사람이 가족이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미 죽는 과정에 아마 어떤 이식을 있었을 가능성 있다. 기도 이런 거. 근데 우리는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일단 눈과 입이 다렸습니다. 다음에 시제를 씻었습니다. 목욕 이식은 그리스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있었고, 예를 들어 결혼식에서도 목욕 특별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시제에 옷을 입은 후 그대로 누웠습니다. 이 과정을 그리스 이름은 프로테시스입니다. 여기 볼수 있어요. 시제는 베개와 함께 침대 위에 누워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고인을 방문하고 그들이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이 과정을 위해 전문적인 통곡 여성을 고용하여 매우 극적인 방식으로 애도를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명을 지르고 얼굴을 긁고 머리카락을 뽑는 등 사람들이 고인을 위해 장송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거 다그 슬라이드에서 볼수 있어요. 다음 단계는 장례식장으로 이 행렬이었습니다. 이거는 액포화, 고대 그리스 말 액포화입니다. 그 죽은 사람은 마차 실려 거리를 통과했습니다. 음악가들이 음악 연주하고 행렬이 거리에서 멈춰서 동네 모든 사람들이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장지에 도착했을 때 죽은 사람은 구덩이에 안치되거나 더 정교한 건축물에 안치되었습니다. 시제를 태우는 화장도 행해졌습니다. 이 경우에는
장작 더미를 만들고 그 위에 시즈를 안고 장작 더미를 태운 후 와장터 바로 옆에 있는 묘지에 유해를 안치했습니다. 무덤에서 이식을 끝난 후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후에는 정결 이식 치러야 했고 장례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동안 사찰에 참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 뭐 어떤 오염 받았어요. 부유한 가족은 멋진 묘비가 있는 큰 무덤 기념물이나 묘지 전체 무덤 공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기념을 위해 가족들은 특정한 경우에 무덤을 방문하고 재물을 바치는 등이 있어 했습니다. 아테나에서는 클래식 아테나에서는 장례 행사가 너무 커져서 사람들이 과도한 지출과 사회 경제적 경쟁을 막기 위해 제한이 가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밀러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신 내용을 좀 듣고 있어 보니까 고대 그리스에서도 고인의 시신을 염습, 그러니까 닦았고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했는데요. 또 결혼식에서도 어떤 목욕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고대 그리스 사람한테 물은 뭐 현실 세계와 신화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 있었어요. 바다, 강, 샘 거기서 어떤 중요한 신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식 목욕은 약간 영적 세계와 연결되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한국 드라마나 뭐 영화 또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물이나 뭐 바다, 동굴 또 샘을 통해서 다른 세계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도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이런 물이 삶과 죽음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통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튀르키예가 위치한 아나톨리아 반도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삶과 죽음, 그러니까 출생을 해와 결혼을 해, 그다음에 상장례에서도 이런 몸을 닦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출생을 해서 아이가 태어난 후에 뭐 장미수나 뭐 오일, 올리브 오일 같은 것들로 몸을 닦기도 했고 또 결혼을 위해서는 신부와 여성들이 하맘, 그러니까 목욕탕에 모여서 정화의식을 치르고 같이 어울리기도 했는데요. 물론 이제 상장례에서도 이 온전한 시습을 수습하고 또 이를 깨끗하게 닦는 의례가 매우 중요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랍 지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장례 알아보기 전에 이 지역의 대표적인 종교 하나인 종교 중에 하나인 이슬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정 교수님. 네, 저는 그 이슬람의 이제 장례 문화, 즉 이슬람에서 나타나는 천국과 뭐 지옥의 개념, 뭐 그리고 무슬림들이 어떻게 여기는지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모두 다 알고 계시죠? 바로 이 무슬림들은 사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떠올리면 사실 굉장히 슬프고 너무나 뭐 무섭긴 합니다만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 생의 종말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무슬림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이 바로 죽음이라는 문턱을 지난 후에 이제 또 다른 세계를 맞이하는,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인간은 죽음을 통해서 영혼과 이제 육체의 부활을 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알라의 것이니 알라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구는 뭐 그냥 무슬림들이 그 흔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꾸란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꾸란은 이슬람교의 경전이죠. 바로 꾸란 2장에 언급된 내용인데요. 만약에 저희 주위에 지인이나 만약에 가족이 이제 죽음을 맞이했을 경우에
무슬림들이 서로서로를 바로 이 문구, 즉 우리는 알라에게서 왔으니 알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이 문구를 서로서로 전하면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사실은 뭐저 같은 경우는 무슬림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얼만큼의 위로를 가져다 주는지 직접적으로 이제 체감을 못했습니다만은 이 문구는 많은 무슬림들에게 굉장한 위로와 편안함을 준다라고 합니다. 물론 뭐 인간인지라 당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이런 지인들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마도 굉장히 슬플 거예요. 당장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뭐 만질 수도 없고 그의 향기를 맡을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슬플 겁니다. 그렇지만은 참 역설적이게도 이 무슬림들은 이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평생 믿는 이슬람교, 즉그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그 알라, 바로 하나님 곁으로 다가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서로 뭐 의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슬프기는 하지만 굉장히 비통하고 비탄하고 이런 마음들을 겉으로 크게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눈물은 날 거예요. 그래서 울기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뭐 예를 들어 뭐 굉장히 큰 소리를 낸다든지 고성을 낸다든지 아니면 뭐 옆에 있는 사람을 뭐 무짓고 뭐 잡아당긴다든지 아니면 뭐 곡소리를 낸다든지 뭐 그런 행위들은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죽음 자체가 결국에는 이 죽음을 통해야만 사실은 알라 곁으로 가는 새로운 단계, 즉 새로운 삶의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슬프지만 슬프지 않은 과정이라고 말씀드리면 혹시 이해가 되실까요? 무슬림들이 제가 장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출생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무슬림들이 말하는 출생, 그래서 출생 그 아이가 태어난 그 과정은 영혼이 바로 천상 세계에서 분리가 되어서 이 땅, 이승으로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는 그러니까 즉 하늘나라 천상에서는 영혼의 상태로 있다가 그것이 육체 내려온 후에 이승에 있는 육체와 결합이 된 후에 인간으로 출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제가 출생은 이제 영혼이 내려와서 육체랑 결합해서 인간으로 출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반대로 죽음은 이와는 거꾸로 바로 육체에서 이승에서 육체와 영혼이 같이 있던 것이 분리가 되어서 바로 영혼이 하늘나라, 즉 천상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생과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느 쪽으로 오는지 그 방향만 다를 뿐 사실은 같은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무슬림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바로 천상세계, 즉 저승이라고 하죠. 그 천상세계로 어떻게 가는지 제가 말씀을 잠시 드려보려고 하는데, 인간이 이제 죽었습니다. 죽고 나면은 이제 영혼이 제가 분리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분리되기 전에 먼저 그 영혼이 이제 우리의 이목 부분, 네, 여기에 우선 잠시 머무르고 있다 그래요. 스스로 떨어져 나갈 수는 없는가 봅니다.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왜 가끔씩 영혼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나 저기 지금 죽어 있네? 뭐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스스로 분리 자체는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 위치를 하고 있다가, 위치를 하고 있으면 이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옵니다. 바로 죽음의 천사라고 불리는 말라크 알 마우트라고 하는 천사인데요. 그 천사가 내려와서 바로 여기에 목에서 머물고 있던 그 망자, 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데리고 이제 천상의 세계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천사가 굉장히 이제 엄격하다 그래요. 이제 뭐 본분을 잘 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뭐 간혹 굉장히 뭐 착한 사람이고 뭐 가난했던 사람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해야 되는 그 임무를 뭐 그렇치거나 완수를 못한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단호한 그런 천사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천사가 바로 이제 영혼을 데리고 이제 바로 천국으로, 즉 아주 천상의 세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이 천사가 이제 망자, 즉 육체에 있던 영혼을 분리를 할 텐데, 이때 참 재밌는 것은 저희가 만약에 굉장히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그리고 무슬림이고 선한 일을 굉장히 많이 했다면은 몸에서 이제 육체를 뜯어낼 때, 분리를 시킬 때 조심스럽게 분리를 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 고통 없이 분리가 되는데,
만약에 엄청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다, 악행을 저질렀다고 하면 무자비하게 그냥 뜯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실 아직 죽어보지도 않았지만은 저희가 참 선하게 잘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망자가 바로 천상의 세계로 이제 가는데, 여기에서 바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슬람교, 즉 무슬림이냐, 그리고 또는 얼만큼 선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최종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슬람에서도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있다는 걸 혹시 아시나요? 이슬람에서도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은 지금 당장 이 천사와 함께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그 가기 전에 먼저 천상 세계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럴 때 선행을 많이 한 그런 망자 같은 경우에는 천국에서 바로 천사가 만든 수의를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입고 우선 이제 저승 가는 길로 같이 함께 우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승 세계로 가게 되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할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저승을 가게 되는지. 뭐, 사실은 저도 뭐, 죽어보지 않고, 저희가 모두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가 아직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 저승으로 가는지는 뭐,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무슬림들이 혹시 천국을 가는 길은 어떨까? 라고 혹시 상상해 볼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무함마드의 밤의 여행이라는 건데요. 그 하디스에 나오는 그 이스라와 미라지라고 하는 겁니다. 밤의 여행 그리고 승천, 하늘 승천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함마드가 옛날에 살아 생전에, 물론 뭐 이것도 뭐 어떤 이들은, 어떤 법학자들은 뭐 영혼이 갔었다, 무함마드 영혼이, 그리고 뭐 꿈이었다, 또는 아니면 육체가 직접 갔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그 무함마드의 그 밤의 여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천상 가는 길을 그냥 그려볼 수 있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무함마드가 어느 날그 메카의 하람 성원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바로 브라크라고 하는 말 같이 생긴, 당나귀보다는 조금 크고, 그리고 노새보다는 조금 작은 아주 빠른 그런 천상의 동물을 태워서, 바로 메카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그리고 천상의 세계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여정이 그려져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무함마드가 올라가는 길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총 한국, 천상으로 가는 길이 총 7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층마다 이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래층에는 바로 아담이, 그리고 그 다음 층에는 예수와 요한이, 그리고 세 번째는 요셉이, 그 다음은 에녹, 그 아랍어로 이드리스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그리고 아론, 그리고 그 다음 층에는 모세, 그리고 7층의 마지막에는 아브라함, 선지자인 그 아브라함이고요. 그 7개 층을 통과한 후에 바로 알라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뭐 무슬림들이 죽고 난 뒤에 이 천상의 세계로 가는 길이 이렇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가는 길이 바로 이 무함마드의 밤의 여정을 통해서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영혼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영혼이 이제 다시 이제 하늘로 이제 승천을 하게 되죠. 자, 승천을 통해서 이제 알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알라 앞에 서면 이제 선행을 많이 한 그런 망자일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최후의 심판의 날에 어디로 갈 것인지, 바로 여기서 천국과 지옥에 가는 길이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 명부에 적히게 되고, 이름이 적히게 되고, 만약에 굉장히 잘못을 많이 한 사람 망자일 경우에는 나중에 최후 심판의 날에 지옥으로 갈 그런 명부에 이름이 적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뒤 우선 적히고 난 이후에 바로 이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최후 심판의 날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이름이 적히고 난 후에 어딘가에 그럼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에 대기를 하냐면 바로 다시 이 땅으로, 이승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승으로 자기가 묻혔던 곳, 그 무덤 있죠? 그곳에서 바로 머무르는 거죠. 바로 이승으로 다시 내려온 후땅 속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올 바로 심판의 날에 이제 바로 최종 심판을 받게 되고,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언제 심판의 날이 올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무슬림들에게는 4가지, 4단계의 삶이 존재를 한다고 해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의 삶.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의 삶이 바로 첫 번째 단계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현 세계에서의 삶.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죄송합니다. 세 번째는 조금 말씀드렸던 명부에 적힌 후 다시 땅에 내려와서 그 자신의 시신이 있는 곳 땅속에서의 삶.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알라 곁에서 사는 마지막 그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무슬림들에게는 무슬림의 총네 단계 중에 마지막 단계로 가는 그런 통과 의례 중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관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땅에 도래하고 다시 귀환하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 무슬림들은 이제 알라 곁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바로 무슬림의 일생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을 좀 쉽게 잘 풀어서 주셨는데요. 특히 이슬람에서 이런 죽음이 세 번째의 삶,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단계라니 매우 새로운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아마 이슬람에서의 죽음에 대한 인식을 우리 김수영 교수님 통해서 잘 배울 수 있었는데요. 아마도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슬람에 대해서 좀 생소하시는 분들이 좀몇분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슬람에서는 뭐 이런 비무슬림들의 죽음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자세한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비무슬림, 즉 불신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언급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이제 천국과 지옥의 길에서 간단히 언급이 되어 있긴 한데, 비무슬림이고 불신자이고, 그리고 불신자인 뭐 지옥을 간다 뭐 이런 얘기도 물론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제 해석을 하기로는 불신자이지만 그렇지만은 만약에 선행을 굉장히 많이 베풀거나 한다면 알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무슬림 또한 죽어서는 천국 갈 기회가 있는 거죠. 네, 네. 다행이네요. 모든 종교가 사실은 어떤 살아 있을 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베풀고 이렇게 하면은 또 우리가 천국에 갈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모든 종교는 사실은 좀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실 때는 부활을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뭐 단계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이슬람에서는 화장을 전혀 하지 않나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다려야 되는 장소가 있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매장하는 무덤을 통해서 이렇게 매장하는 풍습이 있고요. 아마 그런 이제 현실 풍습 아마 그 다음 발표자이신 모라 선생님께서 말씀 잘 해주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시신이 머물러야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화장은 하지 않습니다. 아, 물론 매장을 하면 살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뼈만 이제 남는 육체의 모습은 사실 없지만 그래도 상관은 없다고 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또 아까 말씀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담과 예수, 요셉, 에녹.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에서 이렇게 들었던 그런 이름들이 있는데, 이슬람에서도 똑같이 등장하네요. 네, 그럼요. 이슬람은 여러분들 아시는 그 유대교나 기독교보다 늦게 나온 그 후발 종교죠. 그러다 보니까 앞선 종교들, 기독교와 유대교에 있던 그 교리나 그런 사상들을 굉장히 많이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을 진리로 이끌기에는 굉장히 힘이 든다. 그래서 알라께서 바로 하디스에 하면 알라께서 약한 12만 명 정도의 사도를 이 땅에 보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알라의 사도가 한 300명. 그 중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언급드렸던 뭐 모세, 예수, 무함마드 뭐 이런 사도들이 굉장히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무함마드가 가장 완벽한 인간이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그런 사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슬람에서도 그 기독교와 마찬가지 이런 선지자들을 전부 인정하고 바로 또 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터키인들도 대부분 무슬림인데요. 튀르키예의 이슬람은 좀 다른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민속 이슬람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전통 신앙과 이런 그 이슬람이 결합된 다양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중앙아시아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등이 중동 지역에도 무슬림 굉장히 많은데요. 물론 이슬람 전통이 잘 드러나기도 하겠지만 각 국가별로 또 다른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집트 상장례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교수님. 네, 이집트의 장례 의식에 관련 전통도 이슬람 영향 많이 있지만 고대 이집트부터 내려온 관습도 더 강한 곳 같아요. 이슬람 전통에 따라 매장하는 것이 원칙이고 매장을 바를수록 좋고 코인을 매장할 때큰 소리로 아까 김수종 교수님 설명하듯이 큰 소리로 울면 안 되고 그런 관습은 뭐냐면 큰 소리로 울수록 코인이 고통을 느낀다고 이렇게 믿어요. 하지만 사실 현실로는 이 관습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많죠. 보통 이슬람 방식으로 코인을 염습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흰천으로 감고 안치한 후에 매장지로 가기 전에 사원에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국관 앞에. 이 예배는 특별한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관 앞에서 예배하는 곳이니까 절을 하지 않고 서서 하는 예배예요. 이 무슬림들은 하나님 앞에만 그 절하는 곳이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서서 하는 그런 특별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에 많은 사람들은 참여할수록 코인 위 안녕을 바라는 기도 도 많이 되고, 그리고 받는 축복, 뭐 하나님한테 받는 축복이나 자비도 많아진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이집트의 무덤에서 흔히 쓰는 매장 방법도 이런 방법 보면은 이슬람과 다른 전통도 보여요. 원래 매장이라면 땅을 파서 모래 속에 매장하는 곳인데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파기하면 모래만 나오는 곳이 아니고 물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집트 무덤 방식은 땅 밑으로 건물을 짓는 것처럼 방두 개를 만들어요. 하나는 남성을 위한 묘시고 하나는 여자들 위한 묘시입니다. 원래 이슬람에서는 같이 뭐 여러 사람들 매장하면 안 된다는 그런 전통인데 그런데 이집트 무덤을 보면은 보통 가족 무덤이에요. 그래서 단체로 위 매장하는 곳이죠. 동영상으로 이집트 흔히 쓰는 요즘 우리 무덤을 보입니다. 함께 볼까요? 이거는 문을 열면은 이렇게 그런 공간에 있고, 그리고 바닥에서는 무덤 보이죠? 이제는 밑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건물처럼 두개방위 묘실 있어요.
네, 그리고 계단도 있고 건물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방 밑에예요. 보통 이분은 가족 하나 위 무덤 그런 방식으로. 또한 이집트 위장래에 관련된 여러 이슬람과 관련 없는 위식도 있어요. 이러한 전통 중에는 매장 40일 후 모여서 쿠르안 낭송하고 들어가신 분 위한 기도하는 곳이고 1년마다 그런 모임도 해요. 보통 묘지 방문도 그런 날들 해요. 명절 때도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묘지를 방문할 때 쿠르안도 낭송하고 가난 사람들 주위 가난 사람들한테 음식이나 돈도 나누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장례 관련된 관습을 특히 시골에 가면 장례식 지나갈 때 모르는 사람들도 같이 가고 무슬림이든 비무슬림이든 다 이렇게 참여하는 전통도 있어요. 장례 행렬이 지나갈 때 주변 가게나 집에서는 음악이나 큰 소리 같은 소리가 안 나게 주의합니다. 이는 뭐 장례 행렬에 대한 배려이고 슬픔을 같이 나눈다는 뜻입니다. 장례 행렬이 지나갈 때 이집트 사람들은 고인 위 살아생전 행적에 대해 얘기하는 전통도 있어요. 이곳은 관을 응고하는 사람들이 빨리 갈수록 고인의 관이 가볍다는 곳을 나타내고 이런 모습을 보일수록 그 들어가신 사람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과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고 빨리 하나님을 뵈러 간다는 뜻이죠. 이런 모습을 한 이집트 코미디 영화도 보였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이 영화 보이죠? 같이 보면은 هو احنا بنجري ليه كده؟ مش احنا اللي بنجري، ده النحش طاير. طاير؟ ايوه طاير، المرحومة تهرول إلى الجنة. هم هم خلينا نكسب ثواب حملة. حملة؟ ايه ده؟ هي المرحومة كانت حامل؟ حامل ايه يا اخي؟보다시피 이 사람들 뛰어가고 있었죠. 이 장면에서 보이듯이 사람들이 일부러 뛰어갑니다. 고인이 아주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요. 고인이 이 장면에서 주인공은 그 사람 그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힘드는데 왜 이렇게 뛰어가야 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대답은 우리가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관이 날아가듯이 너무 빨라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보통 그런 전통이 있어요. 네, 이 정도로 우리 장례식에 대해서.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집트 상장례라고 하면 특히 뭐 무덤 양식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피라미드 생각이 나는데요. 아마 강의 듣고 나면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다 이제 현대 무덤 양식 이런 것들도 조금 잘알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집트 경우에는 뭐 고대에 이런 그 문명들이 발달한 곳으로 문명의 요람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만큼 이 강의 들어보니까 전통 신앙하고 이런 다문화성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곳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김성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슬람에서는 이런 고인을 이런 슬픔을 크게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조금 좋지 못하다고 여기는데 이런 게좀 한국과는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이제 전통 사회에서는 주변에서 이 만류할 때까지 고인을 잃은 것에 대해서 이런 표현하는 것을 미덕이라고 여겼잖아요. 그래서 고인을 모신 방이라든지 이런 문상하는 곳에서 곡을 하기도 했고 또 특히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뭐 탈상하기까지는 100일이 걸리기도 했고 또 길게는 1년 걸리기도 했죠. 고대 이집트에서 좀 아까 말씀하실 때또 이제 우리 40이 중요한 숫자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아마도 이 중동 지역하고 아랍 그리고 이런 이슬람이 좀
많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40이 중요한 숫자라고 이렇게 연구된 결과도 있는데, 터키에서도 이런 40이 굉장히 전통적으로 중요하거든요. 이게 아마도 인접 지역이기도 하고, 또 비슷한 이런 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우리 동지중의 문화적 배경, 그리고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상장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들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지역의 다양한 통과을에는 이런 지역의 문화와 사회구조, 그리고 또 종교적 배경에 큰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우리 앞서 교수님들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죽음은 이런 동지중의인들에게는 단순히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또 다른 삶, 새로운 삶, 내세를 위한 준비와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알 수가 있었는데요. 죽음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을 좀더 귀하게 여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중해 지역원에서는 이 밖에도 지중해 지역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 전통,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또 이것을 연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다양한 대중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ims.or.kr 방문을 하시거나, 유튜브 또 페이스북 이런 채널 등을 통해서 저희 지역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행사, 이런 소식들 잘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고해주신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